어린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앓이를 많이 하죠. 그런 배앓이. 네.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는 배설물이 묻은 사료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데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툭툭 툭툭 쪼아서 이렇게 한두 개 꺼내가고 이쯤 뭐 당연히 창고에 있는 가축 사료까지 탐낸다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설치해두면 한 번에 꽤 많은 까치를 잡을 수 있다는 까치틀. 바구니 안에 든 것은 까치. 그 안에 네 마리의 까치를 풀어놓고 어이구. 이거 유인하려면 네. 이 까치를 놔야 다른 까치들이 공격하러 많이 들어와요. 축사에 까치틀을 설치하고 하루 동안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과연 이 방법으로 여러 마리의 까치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 까치틀을 살펴보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제작진. 틀 안에 네 마리 까치 나가려고 안달이다. 그런데 그때 까치틀 구석에 작은 틈을 찾아 빠져나가는 까치. 야속하게도 너무 쉽게 탈출한다. 다른 축사로 이동하는 차량. 이곳에도 까치틀을 설치하고 잡식성인 까치의 식성을 고려해 돼지 비계까지 넣었다. 서로 모여드는 까치. 유인 작전으로 둔 돼지 비계 때문인지 틀 위에 까치들이 모여든다. 하루가 저물고 과연 까치가 얼마나 잡혔을까 기대해보는데 야, 한 마리가 어서 어찌된 일인지 까치가 한 마리뿐이다. 한번 카메라 확인해볼까요? 관찰 카메라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새는 갇힌 틀에서 공간 감각을 잃고 나가지 못하는데 까치는 입구를 찾아 도망쳐버렸다. 아, 입구로 다시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면으로 직접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제주도 방방곡곡 숨은 엽서를 찾아 나선 제작진.